죽도록 하지. 가자. 만약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넌 블랙이야. 네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좀 더 쫀득하게 이렇게 하자. 네 앞뒤, 네 위에 있는 두 명, 네 밑에 있는 두 명 또 같이 블랙. 네가 네 명을 같이 물귀신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야. 요런 것이 러시안 룰렛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자, 여기 이 언덕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니까, 만약에 이 아홉 군데 중에 랜덤으로 한 곳이 걸리면 9대 1의 엄청난 그거잖아. 무슨 잘못이냐고? 그냥 내 마음이야. 이게 바로 연산군의 기분인가. 야, 어디라는 거야 이거? 어디에 벙커가 있다는 거야? 올라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데. 너 이 새끼 거짓말쟁이. 뭔가 벙커가 있을만한 장소라도. 이쪽 뒤쪽이구나. 없어 없어. 예, 벙커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뭐 9분의 1이니까 이건 없는 겁니다. 예. 내가 진짜 블랙을 하겠어. 난 뭐 누구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까죽까죽 대면서 비교하는 새끼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비난. 아, 자유게시판에 벙커 지도를 올려놨다고? 알았어, 내 참고로. 저거 벙커 아니야? 아니 뭘 했다고 쳐 다치고. 자, 염자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언덕 벙커가 이런데 있을 수 있겠지. 잘 봐. 자, 없습니다. 염자가 뭐냐고? 염자가 뭐 다쳤다는 거에 어려운 말? 왜 의학 드라마들 보면 저것도 무슨 뭐 이상한 용어 다 쓰잖아. 뭐 알고 보면 뭐 뼈 부러지는 거고 뭐 어? 뭐 알고 보면 뭐 심장이 기스간 거고 뭐 알고 보면 허파에 바람 든 건데 이상한 용어를 막 다 써가지고. 심장 마사지 하면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갖고 오라고 하잖아. 해치 뚜껑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 숨어있다고? 뭐 어쨌든 없어. 와, 맞바람. 자, 집에 왔어. 우리 집 어디지? 위에서 보였는데. 집에 왔어. 추위는 괜찮아. 영하 2도야. 체감온도만 보면 되지. 체감온도가 높으면 이제 얘가 체감하는 게 높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지. 체감온도가 막 20도 막 30도 이렇게 내려가면 벌목 캠프 쪽에 자주 나온다고. 벙커가 탐욕이라. 벙커를 찾으면 거의 300일까지 생존하는 게, 그래도 300일인데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은 죽으면 엔딩입니다. 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게 하루하루 자, 얼마나 말랐지? 노루생고기 57%. 크으, 이거 봐 이거. 좌노루 우늑대. 흑곰생고기? 우늑대 흑곰생고기까지 쌓여있습니다, 고기가. 제가 지금까지 다 모아온 겁니다. 이제 장작이나 좀 패러 가야돼. 사체 이것도 구워야돼. 이것도 구울 수만 있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 여기 막 늑대 가죽. 예? 흑곰 가죽. 곰 한 마리 또 잡아가지고. 여기서 곰을 한 마리 더 잡아서 흑곰 생고기 보십시오. 불을 피워라. 이런 진장. 이럴 수가. 향나무 불을 피워라. 9% 남았다. 와, 깜짝이야. 탐욕. 내구도가 9%밖에 안 남았을 때 구우면은 플러스 50% 되기 때문에 59%입니다 탐욕이다, 탐욕. 내가 먹을 수 없더라도 남한테 주면 안 돼.
그냥 막 공중에 떠서 사라지는 건 난 절대로 난 그건 난 볼 수가 없어. 내가 용서 못해. 자, 2시간 53분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잠깐, 그럼 밑에 것도 6%란 얘기 아니야? 40km 넘어가지고 못 가네. 자, 심호흡을 하고 오늘도 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시 갔다 온 거지. 후검 생고기에 내구도가 9%. 그러니까 후검은 다 9%였던 거야. 자, 탐용으로. 일몰까지 약 3시간 남았으니까 일단은 구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2%. 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내가 고기를 지니고 있어도 불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금방 가네. 큰일 날 뻔했네. 고기를 불 가까이 놓으면 금방 상해.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게 수제갈비가 대박인데 얘. 아유, 이게 뭐 손님이 오늘은 별로 없네. 잠깐, 이거 먹고 자작나무도 여기다 말려놔야겠다. 물을, 물이 없어. 어? 물이 없어? 물을 만들라. 오, 건강 상태 떨어진 거 봐라. 괜찮아, 괜찮아. 정수하기야. 조금 더 빨리 물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물을 부으라. 자, 고기 상하기 전에 빨리 구워라. 잠깐, 뭐지? 20분밖에 안 남았나? 물 하나 만드니까. 상하기 전에 빨리 구워. 이것도 굽고. 1인분에 얼마긴? 1인분에 수제갈비 정도니까 한 28,000원 하겠습니다. 28,000원. 예. 그 흑곰, 이거 흑곰고기 이거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야? 딴 데서 이게 뭐 어디서 고기를 어디서 뭐 캐나다산인, 이게 캐나다산이요 이게? 어? 캐나다산 흑곰. 비싸긴 뭐가 비싸? 뭐지? 다 못 구운 거 같은데? 7%밖에 안 남았어. 에이, 생으로 먹어! 내가 가질 순 없어도 남한테 주면 안 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진짜, 아, 진짜 남딴 이거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뭐야? 또 뭐야? 넌 진짜 급체라니. 자, 급체. 아직 잘 수 없다, 아직 잘 수 없어. 아직 두 개나 남았어. 전나무 하나. 그래, 전나무 하나를 쓰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두 개나. 10시간을 또 여기서 자야 된단 말인가? 아, 원래 되게 배고파야 하는 게임이라도 내가 하면 다르지. 자, 바라스킬 숙련도 60. 뭐야, 하나만 장작 있었잖아. 자, 구워라. 피곤함? 피곤해도 구워라. 피곤하다 장사 안 할 거야?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얼마나 피곤한데? 야, 말도 안 돼. 급체. 급체는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생고기. 좋아. 자, 이제 자자. 일단 2시간은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10시간이니까 8시간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 자, 13일째 아직 8시간이 남았나. 밥 먹어. 제일 내구도 낮은 것부터 먹는다. 너무 많아. 자, 물 먹어. 자는데도 열량이 필요해. 자, 여기서 8시간을 잔다. 자, 8시간. 자, 상상을 해봐. 이게 옆에서 막 이제 여자친구가 막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막 상상을 가지고. 개운한구만.
자, 30%, 69%, 내장 70%, 말린 내장, 말린 노루, 바느질 도구, 서바이벌 칼. 자, 이 수많은 크래커, 캔디바, 부러진 화살, 뭐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응급치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탐험을 떠날 텐데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일단은 이 구운 고기들 먼저 여기다가, 아 맛있게 식사 중은, 아 먹어. 자, 여기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에서 56% 하고 이것만 딱 들고 가. 이런 무게가 31kg까지 줄지. 그리고 자, 이거 넣고 이건 들고 가고, 자 이거, 이걸 다 하고 이거를 모두 버리기. 그리고 이것도 모두 버리기. 어? 모두 버리기 왜 안 돼? 이거 왜 모두 버리기가 안 되지? 이게 모두 버리기가 안 돼. 아, 되네. 자, 이것도 하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이만큼 버려놨으니까, 아, 이것도 말려야지. 이거 말려야지. 이거 자작나무 말리고, 바느질 좀 하고. 돼지 키우기라니, 뭔 돼지 키우기야. 동물의 숲이야? 양말도 수리 좀 하겠습니다. 천 많고 바느질 도구 많기 때문에 막 써. 나 부르주아야. 막 써. 자, 벙커를 찾으러 가자. 김태현입니다. 야, 고맙다. 벙커가 있는 곳이 거기에 많다고? 저기 어디야? 그 벌목장 근처? 잠깐, 이거 늑대승고기가 49%면 구워놓고 갈까? 아씨, 가져가자. 아, 구워놓고 갈까? 김태현입니다. 야, 고맙다. 신발을 고칠 수 있는 가죽이 없어. 미스테리, 아 근데 벙커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 정도에 있는지. 야, 일로와. 탐욕의 눈이 멀어. 잠실 뒤로. 잠깐 온도 봐야지. 영하 6도라 추위가 어느 정도지? 추위 안 올라갑니다. 4.7kg. 탈수라. 좋아. 탈수 정도야. 공황상태 47kg. 다시 간다. 이제 우리는 어딜 가냐면 벙커를 찾으러 간다. 분명 벙커는 어딘가에 있어. 찾지 못할 곳은 없어. 홀라 홀라 홀라야. 고맙다. 말리긴 너 뭘 말려. 아 맞다. 아 내가 왜 이거 가져가려고 했었지? 정육점 차려도 되겠다 야. 자, 여기 또 저희가 가죽 특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죽 특구입니다. 예. 여기 이제 가죽 특구로 만들 건데요. 제가 지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가죽 특구와 여기 이제 내장 특구. 자. 그리고 늑대생고기 구워 갈. 빨리 안 돌아오면 저거 다 날아갈 텐데. 자, 말리고 또 말릴 겁니다. 확실히 너네들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시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그쪽 그... 아, 가보면 알겠지 뭐. 늑대 만나면 그렇지. 그냥 고기 하나씩 주지 뭐. 그래, 그러자.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집 나간 제비가 막 무슨 놀부한테 갔다가 막 다리가 분질러서 왔는데 막 흥부가 갔다가 놀부 개새끼 하면서 막 했고 다리 고쳐주니까 막
흥분의 집에 막 박을 갖다 팍 했는데 거기서 막 김태희 나왔잖아. 그래갖고 금구가 거기서 세장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만약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제 늑대도 쟤네들 다 먹고 살라고 저러는 건데 좀 야가치 같아도 그냥 한 개씩 던져다 주고 어? 아 요즘에 아이유 나와? 요즘 제비하라니까 씨가 말랐어 진짜. 야 너네 요즘 제비 본 적 있냐? 씨가 말랐어 아주. 애 새끼 막 제비 막 어? 그것도 이제 이게 다리를 일부러 분질르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빡 하면서 누가 와? 강용석 나와 임마. 빡 하면서 막 이따만한 씨와 막 진짜 귓방맹이 들고 막 놀부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잠깐 여기로 가다가 여긴 뭐지? 고소당한다고. 왜 나는 그 사람 재밌는 사람이잖아. 난 그냥 그래서 얘기한 건데. 왜 뭔 일이 있어 그 사람? 뭔 일이지? 나, 걱정. 뭔 일 있나? 위험할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냥 가도록 하겠어요. 저기 잠깐만. 야, 고소를 그렇게 함부로 되는 거 아니야. 고소 같은 게. 그 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세상을 빡빡하게 살진 않아요. 뭐 저 대놓고 뭐 우리 부모님 욕을 갖다 내 앞에서 한다고 하면 좀 그건 몰라도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뭐해. 옛날에 아프리카 BJ 중에 뭐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BJ가 있었는데 말만 하면 맨날 고소. 그게 방송 컨텐츠였어요. 그 사람 지금 뭐해. 잠깐만. 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 벌목장으로 가는 길이 여기 지나선가? 너네, 여기 지나서네. 혹시나 벙커가 있을까 이렇게 두리번대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엄마야. 와, 나 2인조다, 쟤네. 어차피 여긴 올라갈 수 없어. 니네 여기 어떻게 올라갈 건데. 그러면 여기 밑에는 없지? 이때다. 이때 내려가는 것이다. 와, 여기 늑대 대박이네. 전우조라니. 이게 뭔. 으차. 그나마 좀 가벼워졌을 때 빨리 여길 벗어나자. 그리고 내가 기억에는 이 탈선 열차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로 들어가면 아이템이 나오는데 지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뒤져나 보자. 좋은 게 나오나. 6호. 와, 진짜 어려운 모드가 어려운 난이도가 안 나오긴 진짜 안 나온다. 자, 빨리 가. 자, 여기 뭐하지? 6호 많이 나오네. 전우조라고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없었어. 근데 전우조라. 온나, 이거 먹으라. 고기. 옆에 내 탐욕을 자극할 만한 그거 흑곰 고기야. 만나게 먹어. 너네 둘이 같이 먹으려고. 역시 전우조야. 가자. 총알 한 발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저게 나. 총알 있지. 근데 총알이 이제 거의 맵에 있는 거 다 파먹은 것 같아. 하늘을 봐. 뭔가 야, 오늘 밖에 나갔는데 진짜 가을 분위기 나더라고. 진짜 차에서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또 감성적이잖아. 또 워낙 감성적이다 보니까 옛날 노래 많이 나오더라. 나는 진짜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많이 타가지고 진짜 가을 같더라. 하늘도 높고
외롭긴 누가 외로워. 나 홍방장이야. 외로움을 즐기는 남자. 우수에 젖은 남자. 아, 비 오는 날 창밖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남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라. 여기가 벌목장 올라가는 길이야. 아니 홍방장 거기 말고긴 무슨 거기 말고야. 여기 넘어가면 저기 벌목장이야 저기가. 내가 지금 지름길로 와서 그렇지. 어디야 어디 임마. 벙커 랜덤인데 벙커가 나오는 이제 아홉 군데 그 장소가 있답니다. 그 장소를 이제 다 찾아가 보는 거지. 그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니네가 시킨 거야? 야, 언덕이 지금 하나 두 개야? 마, 여기도 언덕, 저기도 언덕, 여기도 언덕, 저기도 언덕. 언덕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언덕 엄청 많잖아. 도대체 어느 언덕? 그럼 저기는 절벽? 그럼 언덕은 어떤 게 어떤 게? 이건 자, 이건 2분 응선, 저건 8분 응선. 자, 언덕이 어디 있는데? 가다 보면 언덕이 나온다 이거지? 지도상의 표시는 그렇단 말이지. 일몰가 8시간 남았으니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야외 지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안개다. 네, 안개는 정말 무섭지. 온도는 활동하기 딱 좋은데 그래도 방향만 알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아이템은 어떻게 되지? 아이템 물은 갈증 괜찮고 배고픔 괜찮고 피로가 좀 안개가 좀 요거는 좀 무섭거든? 안개는 좀 무섭습니다. 그러면 물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나무 좀 캐자. 부드러운 향나무네. 홍방에는 F8 누르시면 스크린샷 좌표가 떠요. 그걸 보고 가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래? F8. 야 이거 왜 이거 왜 없어져? V258에 저기 이게 뭐냐면 이거 왜 이래 이거? 954.7 21.0. 야 거기 좌표 뭐냐? 이게 유지가 안 돼 이거. 954.7에 21.0. 거기 좌표가 어딘데? 누르고 있어도 안 되냐고? 안 돼. 안 돼.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와, 이런 식으로. 스샷을 지금 방송 중에는 못 봅니다, 저는. 니네가 알려줘야 돼. 와, 뭐 이런 기능이. 좋아. 불을 피워서 일단 물을 먼저 만들고 와야지. 그 전에, 향나무를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의자를 때려 부시겠습니다. 의자 때려 부시면 25분당 3개, 1시간 반쯤? 충분한 양의 물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선반 때려 부시면 2시간 걸리고, 오! 목재를 8개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목재뿐만 아니라, 하나, 두식이, 석장,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사발면, 몰라. 마이너스 079, 195, 1655. 알았다. 자, 방향만 정해보자. F8. 자, 915, 915, 913. 915, 913. 자, 마이너스가 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되네. 그지? 예, 마이너스 0.79가 되려면,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괜찮, 저렇게 가야 되다니, 불편해 죽겠네. 뭔가 트레이너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게 없을 리가 없겠지. 뭔가 있겠지. 그렇겠지? 종이 성냥. 그 다음에, 오래된 목재. 물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F8이 스크린샷이야? 아닐 거 아니야. F12가 스크린샷이잖아. F8이 스크린샷, F8이 아니라 F12가 스크린샷이지. 발음이 안 되네. 스크린샷.